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묻습니다. 마음주치 노래하는 의사 김창기입니다. 이번 주 마음주치 윤대현 교수님과는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하면은 이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은 좀 극복할 수 있을까? 그 방법을 함께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. 네. 확실한 방법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. 예. 네, 첫 번째는 좋은 음악 듣기. 예를 들어 동물원의 음악. 네, 확실히 들으면 되고요. 짱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요즘 특히나 뭐 팬데믹 이렇게 어려운 시기다 보니 이 비즈니스 그 잡지, 비즈니스 그 학술지 같은 데도 사실은 마음 관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. 그래서 이 약간 유행이 마음 관리 쪽도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 번아웃, 마음이 지쳤을 때 좀 잘 충전하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1등하고 있는 단어가 영어로 compassion, 연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연민하니까 좀 뭐 불쌍히 여기는 굉장히 종교 철학적 궁유리 여기는 그런 높은 그런 건 아니고요. 내 마음을 좀 내가 좀 하루에 10분이라도 좀 잘 안아주자는 측면의 연민이라는 단어인데요. 어떻게 내 마음을 좀 잘 안아줄까? 오늘 좀 그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. 예. 네. 윤대현 교수님께서 평소에도 자기 소통법이라는 것을 자주 말씀하시잖아요. 네, 네.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과 잘 소통할 수 있나요? 네. 그래서 내 마음을 꺼내서 친구처럼 좀 생각해보자는 거죠. 연민을 가지고. 네네.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친구가 힘들 때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? 그러면 전혀 제가 그 뭐 이 이론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그걸 다 하고 계세요. 사실 세 가지거든요. 처음 이제 친절하게 얘기하죠. 친구가 지쳤는데 야, 이 바보야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? 일단 친구야. 영어로 kind.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, 네가 꼭 잘못돼서는 거 아니야. 인생은 좀 그래. 이걸 이제 영어로 understanding, 이제 좀 이해한다는 게 있고요. 세 번째가 이제 용기를 줘야 되는데 그 용기가 너무 그 감정에 휩싸이지도 않고 너무 그 감정을 밀어내지도 않는 좀 한번 버텨볼까? 이건 또 삶의 의미가 있는 걸 거야. 예. kind, 친절하게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. understanding, 그러면서 한번 버텨보자. 용기를 주는 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럼 막상 자기 마음이란 친구가 힘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야, 이 바보 자식아 쪽이 하나 있고요. 자기 비판. 예. 아니면 자아 팽창이라 그런데요. 예. 다 무시하고 그렇지. 난 잘할 수 있어. 나는 장점밖에 없어. 예. 너무 이 방법도 필요하긴 한데 오히려 이제 이 방법만 너무 쓰면 번아웃이 오기도 쉽고 특히나 번아웃된 상태에선 이게 또 좀 효과가 없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붕붕 띄우는 것도 좀 잘해야 되지만 꼭 안아주는 기술도 필요하다는 건데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실제 연구를 한 걸 보면요. 어떤 좌절의 시기에 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자기한테 편지를 쓴 거와 아니면 친절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용기를 북돋은 편지를 스스로에게 쓴 다음에 실제로 후에 성과를 봤더니 자기 연민적인 편지를 자기한테 쓴 내 마음의 마음이란 친구한테 쓴 분들이 더 후에 소위 위기 후 성장이라 그러죠. 예. 그게 더 긍정적인 면을 보였다. 뭐 이런 연구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일기나 작은 메모 같은 것들도 마음을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? 도움이 되죠. 뭐 그건 실제로 치료에도 사용하고 하지만요. 그래서 나한테 쓰는 뭐 엽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내 마음에 대해서 지쳤을 때 말씀드렸지만 보통 쓰라고 하면 자꾸 반성문처럼 다시는 이러지 말자 쓰는 게 아니라 친절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북돋는 이런 글을 뭐 나나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배우자한테 종종 보내면 어떨까요? 동료한테도 보내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번아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윤대현 교수님께서 따뜻함, 이해, 용기 이렇게 세 가지로 잘 짚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것들을 잘 적용해서 번아웃 극복의 첫 단추를 끼우시기 바랍니다. 윤대현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음주치는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.